정부가 다음 달부터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구매하는 전력 도매 가격에 상한선을 두기로 했습니다. 한전이 전력을 팔수록 손해를 입다 보니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편인데 민간 발전사 이익을 줄여서 한전 적자를 메우는 셈입니다. 정부는 시행을 앞두고 민간 발전사 달래기에 나섰지만 한전 적자를 줄여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낮출 수 있을지는 관건입니다. 신성호 기자. 네, 신성호입니다. 우선 상한제 언제부터 도입될 예정입니까? 네,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 통과를 거쳐 다음 달 중 전력도매 가격 상한제를 3개월 시범 도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상한선은 지난달 전력 도매 가격 기준으로 약 60% 수준인데요. 산업부는 상한제 도입 시 한전 적자가 한 달에 약 7천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전의 적자 폭을 다 메울 수 없기에 전기요금 인상 부담은 여전하겠지만 그 부담을 일부 덜 수 있는 건데요. 다만 민간 발전사들은 상한선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지금보다 수익이 매달 수천억 원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설정된 상한선보다 전력 도매 가격이 올라갈 경우 업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자를 낼 확률이 높다며 최대한 상한선을 올리려고 합니다. 정부가 민간 발전사들의 요청대로 상한선을 더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까?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산업부는 상한선을 더 올린다면 제도 도입에 의미가 없다며 더 올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문제는 민간 사업자들의 입장 차이가 통과를 심의하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의 중요 고려 대상 중 하나라는 건데요. 이에 정부는 발전사들을 달래기 위해 연료비가 상한선을 넘어간다면 발전사의 피해를 보존해주는 내용의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만약 정부의 달래주기가 실패로 돌아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다면 규제개혁위원회 통과 여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